진짜 무슨 정말 노화이어 우리 그쵸. 언더웨어 방송하는 것처럼 완전 진짜 자연스럽게 요런 디테일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제로 주문하시고 받아보시고 착용을 하시면 어머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천연초 모자도요 어떤 이제 공정에 따라서 되게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썼을 때 사실은 이 핏자체가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면 안 예뻐요. 근데 얘는 누구나 쓰실 수 있도록 약간 루즈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위에도 보시면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옆에 싹 돌리면 꽃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런 플라워가 싫다 그러면 뗄수 있게끔 다 이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사실 전체가 다챙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얘도 다 조절이 돼요. 얘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젖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바닷가에서 막 놀고, 이제 햇살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푹 이렇게 뒤집어 쓰셔도 좋으세요. 자, 요 느낌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100% 핸드메이드 천연초 모자 먼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현 씨가 쓰고 있는 천연초 선캡인데, 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네. 천연초를 만든 선케이 고객 쉽게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런 하나하나 공법 자체가 일반 젓가락은 분명히 차별함이 있고요. 약간의 텐션이 이렇게 보시면 살짝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서 작구나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았던 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메이드 공정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또 약간 젓갈 천연초보다 훨씬 더 가볍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워낙에 촘촘하게 잘 짰기 때문에 썼을 때이 맵시가 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선캡 이렇게 같은 경우는 그쵸 천연초로 만나시게 되면 되게 고가고요. 아, 이렇게 화장 안 묻게 또 저런 식으로 또 맞아요 꼼꼼하게 돼 있어요. 그쵸 벨크로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 요거는 나중에 뭐 묻으시면 세척하기도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워낙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쓴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 워낙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16cm까지 들어가고 자외선 차단이 다 돼요. 옆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아예 제 얼굴 반 전체가 딱 가려지는 이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라서 네. 요즘에 자외선 고객은 굉장히 강하죠. 고르대 쓰시면 너무 좋고요. 살짝 이런 식으로 텐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해서 접어서 시야 확보하시기도 좋아서 아마 여행 가실 때 쓰시기도 괜찮습니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뭐 골프 치시거나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모자 딱 쓰시고 애들이랑 외출하실 때 쓰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청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저 선캡 쓰고 잘 돌아다녔거든요. 오후에 비가 오긴 했지만 그 전에는 햇살이 뜨거워서 너무 잘 썼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리는 화이트 메쉬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냥 클러치백이나 핸드백에 이렇게 쏙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오델로입니다. 이렇게 휴대하기에도 간편한데 얘를 펼치면 이거는 다 이제 메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단 사이사이에 차단하게 지금 메쉬로 해서 통풍이 다 되게끔 되어 있고요. 얘가 좋은 거는 이제 안쪽에 밴드가 있어서 누구나 프리 사이즈로 두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쓰실 수 있는데 참 이쁘기도 하죠. 뒤에 리본.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요것도 챙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가볍게 쓰지만 우리가 자외선 차단은 그때그때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것처럼 사실은 이게 화이트라서 또 좋은 게 여름 의상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